제가 이제 일화를 하나 설명을 드릴 텐데요. 유명했던 조선시대 숙정과 장희빈의 맏아들 이 경종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어느 날 이제 간장 게장을 드시고 그리고 후식으로 이 음식을 드신 다음에 이제 복통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유명한 경종의 독살설이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나갑니다. 이 경종이 후식으로 드셨던 이 식품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 이거 무엇일까요? 저는 양보할게요. 음식에 대해서 전문가니까. 박유주 씨, 뭘까요? 간장게장하고 네. 뭘 잘못 드셨다가 혹시 그 감? 감? 왜요? 어? 감이요? 맞습니다. 어, 그래요? 어디 보셨나 봅니다. 정답은 바로 생감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 본초 강목을 보게 되면 이 상극 음식들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요. 이 게랑 생감을 잘못 먹게 되면은 상극 음식이 되어서 일반적으로 그렇진 않은데 이 체질이 허약하고 네. 체질 자체가 나쁜 경우에는 이제 토사광란이라고 해서 토하고 설사하거나 또는 이제 풍을 맞거나 해서 돌아가시는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마디로 함께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는 식품 궁합이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거든요. 자, 첫 번째는 토마토와 새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고구마와 사과. 그리고 세 번째는 삼겹살과 새우젓.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떤 식품 궁합이 안 좋은 궁합일지. 자, 하나, 둘, 셋. 1번 같은데. 1번. 토마토랑 네. 새우요. 네. 저는 고구마랑 사과는 제가 아침에 먹거든요. 설마 이게 독이 되진 않았다 않으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네. 나머지 새우와 토마토를 골랐습니다. 근데 네. 그 해산물 스파게티 시키면 토마토 소스에 새우 항상 들어가 있잖아요. 맞아. 그게 안 좋다 그러면은 맞아요. 우리 해산물 스파게티는 누가 먹나요, 이제? 맞다. 그런가? 네. 고구마와 사과는 따로 먹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 내가 먹는 게 독이었어? 어떡하지? 제가 일단 정답부터 알려드릴게요. 네. 정답은 일단 1번 새우랑 토마토 조합입니다. 왜요? 3번을 선택하실 수는 없죠. 3번을 선택하시는 건 한국인이 아닌 거거든요. 네, 네, 이제 1번인데 예. 왜냐하면 새우 자체도 겉껍질 강한 걸 벗겨낸다고 하더라도 안쪽 속살도 상당히 단단한 편이거든요, 육질이. 그리고 토마토 같은 경우에도 껍질 자체가 굉장히 질기거든요. 그래서 동물성 식품 중에서 육질이 단단하고 껍질이 튼튼한 것과 식물성 식품 중에서 이 식이섬유가 많은 조합이 합쳐지니까 소화력이 좋은 분들한테는 이상이 없지만 소화력이 안 좋은 특히 소민 체질들은 복통과 설사랑 컨디션이 떨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는 상극 음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만약 고구마랑 사과가 나왔으면은 매일 아침마다 우리 남편의 독을 먹는 거. 그러면 제가 아닙니다. 남편한테 독을 먹인 건 아니죠, 선생님? 네, 꿀조합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새우 토마토를 생으로 드셨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해산물 스파게티에 들어간 것은 익혔잖아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꿀조합이라고 얘기한 고구마하고 사과는요. 우리 고구마만 먹게 되면 가끔 좀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가스. 네. 고구마 많이 드시면 가스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과랑 같이 드시게 되면은 사과의 식이섬유소가 이러한 부분을 조금 개선시켜줘요. 그래서 같이 드시는 게 좋고요.